꽃을 비롯한 식물이 인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뇌신경질환을 처방하는 일산의 한 치료기관. 벚꽃, 몽양.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건? 네. 이곳에선 약물 치료와 더불어 인지 치료와 같은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뇌신경질환의 원인과 예방을 연구하고 있다. 인지 치료는 손상된 인지 기능의 회복은 물론 남아있는 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자극으로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키는 치료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식물을 이용한 원예 치료인 것. 노인성 치매 환자들의 원예 치료 수업 시간. 파종에서부터 꽃꽂이, 허브 비누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업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최근 봄을 맞아 마련된 화분 가꾸기 수업은 후각, 시각, 촉각을 아우르며 동시에 여러 감각을 자극한다. 또한 모종삽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일상생활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예 활동이 치매 환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물을 만지고 기르는 과정이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우리 어머니랑 선생님 먼저 저마다 장점이 있네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16주에 걸쳐 원예 활동을 한 결과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관찰됐다. 환자마다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꼬집기나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의 공격 행동이 감소했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매 환자의 주의 집중력도 향상됐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의 기억장애는 주의 집중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의 손상에서 기인하는데 원예 활동을 통한 다양한 감각 자극이 형태를 인식하게 하고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한다. 야, 이렇게 예쁜 꽃을 심었는데 그 식물을 옮겨 심는다든지 위치 배열을 한다든지 이런 그 원예 치료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두정엽의 어떤 그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것이 원예 치료 수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들의 뇌 두정엽 사진이다. 일반적으로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뇌의 당 대사량은 감소하는데 원예 치료 실시 후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 환자 모두에게서 당 대사량이 증가한 것이 관찰됐다. 원예 활동 후 환자들은 이전보다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협력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꽃이나 식물을 돌보면서 긍정적 경험을 쌓은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원예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본인이 좋아하는 꽃이나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키우기도 쉽고 저렴한 관엽 식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한다.